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곧 그 아는 분들이 1000명이 넘을 것 같아 설레는 요즘이네요. 이번 작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오래 걸렸다고 영상 인기가 많은 건 아니라 좀 걱정은 됩니다. 특히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영상인 어몽어스 벤트쇼는 영상 편집까지 4일컷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나저나 제 손 좀 이쁜 것 같습니다. 메이커계에서 손만큼은 탑클래스 아닐까요? 네? 개소리 그만하고 만들기나 시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본 것은 바로 해리포터 퀴디치 경기에서 나오는 골든 스니치 오토마타입니다. 격렬한 퀴디치 경기에서 이리저리 빠르게 날아다니고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황금똥파리 같은 자식은 아니고 퀴디치 설정집에 따르면 원래 골든 스니젯이라는 살아있는 새 대신 사용하게 된 공이라고 합니다. 이번처럼 비교적 복잡한 오토마타를 만들 때 저는 먼저 만들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계장치들도 대략적으로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제 소원도 작게 적어보았습니다. 이건 실제 작품을 구상할 때 그린 스케치인데요. 이쁜 조명 아래에서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나면 기계장치들을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오토마타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인 날갯짓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사실 스니치 오토마타를 거의 제 유튜브 초반부터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날개 메커니즘을 못 만들어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이 메커니즘을 찾으며 연구하다가 이제야 갈피를 잡고 제대로 만들어 본 겁니다. 한쪽 날개에 다섯 개의 관절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날갯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위치를 찾기 위해 레고처럼 판을 만들어 관절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원래 이런 일을 작업실에서 해야 하는데 요새 작업실이 너무 추워서 제 방에서 자꾸 하게 되네요. 그래서 다음 작품을 스포하자면 제 방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암튼 이제 치수를 측정해서 부품들을 컴퓨터로 다시 설계합니다. 컴퓨터로 설계하는 방법은 꽤 흥미로운데 그동안 자세히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 오늘 한번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Y축의 스케치를 이렇게 설계를 끝내고 부품을 3D 프린트해줍니다. 톱니바퀴는 총 14개가 쓰였는데요. 요새는 지난 여름처럼 프린터가 고장이 안 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부품이 모두 출력되었네요. 모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3D 프린터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기어축 같은 건 아무래도 정교하거나 부드럽지 않아서 앞으로 금속축을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늘어놓은 이 부품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이것저것 실험하느라 만들었던 부품이 거의 한 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영상 올린 건 조금만 봐주세요. 전 무광 표면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먼저 무광 마감제를 뿌려주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품들을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치워두고 사실 여기서 확 다 쓸어버리는 게 국룰이지만 이번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진짜 조심스럽게 치워뒀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합시다. 처음 조립해보는 것 같지만 이미 한번 조립해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조립하는 중입니다. 임시로 조립해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고 촬영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습니다. 에렉토 같은 조립 마법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전 머글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받침대 부분에는 스니치가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좀 많고 본드로 고정시킬 때 틀리진 않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만 합니다. 위에 달릴 스니치로 동력을 전달할 톱니바퀴가 막대 중간중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 구멍 중 하나에 위아래로 기둥을 밀고 당기는 크랭크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어보다 느린 속도로 기둥을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기둥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다보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위에 달린 스니치의 각도가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아래로 누워도 위에 스니치는 원래 보던 방향을 계속 보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 일단 위쪽 스니치가 달릴 곳까지 톱니바퀴를 끼워주고 아래쪽 받침대에서 기둥을 움직이던 것과 같은 기어 장치를 반대로 달아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둥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각도에 맞춰 위쪽 스니치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임시 날개를 달아놓고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도 스니치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스니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날개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날개 메커니즘을 찾아봤었는데 이 메커니즘이 가장 자연스러운 날갯짓 모습이었습니다. 기계장치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스니치를 만들어 완성할 단계입니다. 먼저 날개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 곡선에 따라 파이프를 만들어 날개 뼈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날개에 붙을 깃털은 이렇게 일단 평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날개 뼈대가 얇으면서 입체적인 곡선이라 제대로 인쇄 될까 걱정됐었는데 다행히 잘 인쇄가 되더라고요. 평면으로 인쇄한 날개 깃털은 날개 뼈대에 따라 붙여줬습니다. 깃털이 얇게 인쇄해서 잘 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깃털에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가하고 원통 모양 물체에 대고 눌러주면 한층 더 자연스러운 날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한 쌍 만들어 스니치 뼈대에 달아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니치 몸통은 이렇게 속이 보이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품 만들 때쯤 되면 힘든 나머지 작품의 애정이고 뭐고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퀴디치 장면을 찍기 위해 어른들이 둥가둥가 해주는 빗자루를 타고 강풍기를 마지막 연기해야 했던 아이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아집니다. 근데 저게 더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금칠한 황금똥파리 아니 골든 스니치를 뼈대에 달아주고 아키오나무 편자 부이모 이렇게 받침대를 준비해줍니다. 사실 전 대마법사이기 때문에 마법을 쓸 수 있습니다. 왜인진 묻지 말아주세요. 나무판자리에 전원기기들을 설치하면 하늘을 나는 골든 스니치 오토마타 드디어 완성입니다.